이번에 소개할 품목은 시가레인입니다. 시가레인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레인은 RF 통신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최근에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생각 수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밑에서 박스권 돌파 이후 박스권 상단부 지지받고 장기평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라인이 이탈을 잡으면 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천 여기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